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꼽아주셨는데 선정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예, 지금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대적으로 강한데요.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뿐만 아니라 종합상사 주식들이 다 강합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글로벌 에너지 대란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 어떤 무역이라는 것을 보면 자유무역 체제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뭐 각각 자유무역이란 그렇죠. 상대적으로 우리 둘이 만약에 무역을 한다라면 내가 잘하는 거 하고 앵커께서 잘하는 거 해가지고 서로 교역을 하자. 이게 자유무역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전 세계가 지금까지 굴러왔어요. 그리고 이제 자유무역을 막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뭐 다양한 사법재판소라든지 가트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달라졌다라는 거죠. 과거에 묵혀놨었던 1940년대 법을 끄집어내가지고 미국, 중국과 싸웠죠. 자원을 주겠다 안 주겠다 싸우다 보니 이제는 각 나라들이 자원을 가지고 자원을 무기화하겠다라는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된 거죠. 사소하게는 우리가 얼마 전에 요소수 사태도 겪었고요. 팜유 사태도 겪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겠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일본이 중요한 반도체를 안 준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얻어맞은 적이 있죠. 이러다 보니까 각국이 자원에 대한 어떤 무기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쉽게도 자원이 없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종합상사들이 해외 광구를 갖고 있거라든지 석탄 광구라든지 오늘 보니까 한국가스공사도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 해외 광구에 있어서 매출이 늘어났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자국 보호주의의 글로벌 자원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다 잘 나왔고요. 특히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이 늘어났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1% 상대적으로 지금 낙폭이 계속해서 지수는 깊어지고 있는 반면에 1%대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3,300원 흐름인데 근데 최근 들어서 좀 급등하는 모습들도 나타났었잖아요. 그렇죠. 초반만 해도요. 네. 자, 시점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지금 에너지 전쟁 같은 경우 단순하게 끝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신 그 이후에 추진 사항들을 보게 된다라면 원전에 대해서도 오늘 또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원전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것을 인수위에서도 인정을 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보면 뭔가 대체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게 당장 뭘 이루어지긴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아람코 같은 석유 회사가 왜 다시 올라갔냐면 지금 당장 우리가 미래에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쓸 수 있을 거를 기대하고 있죠. 그와 관련해서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 더우면 에어컨 틀어야죠. 그 자동차 움직이려면 가솔린 넣어야죠. 예. 오늘 저녁 때 밥해 먹으시려면 가스레인지 물 켜야죠.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중요하다라는 것이 새삼 느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된다라면 이런 쪽들은 쉽게 무너지진 않겠다. 더군다나 인플레이션과 상관없고요. 더군다나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무너질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중기적 관점에서 꾸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더군다나 이런 종목들은 시장 방어적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어떤 흐름을 타는 종목들이 아니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지 이 산업은 분명히 필요하거나 열릴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산업 또한 앞으로 중요한 당분간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자원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좀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